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임금님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초청의 비유는 마태와 누가가 같이 기록했는데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 비유는 앞에 부분들을 보면 마태는 포도원 농부 비유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초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누가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두 사람이 다른 느낌으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있는 초청 비유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중대사이지요.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초청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종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의 명단을 이미 작성하고 초청장을 이미 보냈던 것입니다. 임금이 보낸 초청장을 우습게 여기거나 거부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혹시나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초청받은 자들에게 다시 오라고 청을 했을까요? 초청되어진 자들, 여기서 초청되어진 자들은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례잔치에 참석할 자들에게 초대장을 이미 보낸 상태이며 날짜에 맞추어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되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동방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식에 청첩장을 미리 보내는데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또는 신뢰할 만한 이웃들에게 이 청첩장을 보냅니다. 임금이 그의 종들을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것은 혼인식 날꼭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명령, 엄한 명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당 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탑이지요. 과거에는 종지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 종지기는 각 예배 30분 전에 한번 종을 치고 10분 전에 제종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이 지나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예배당에 나오라는 뜻으로 제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이나 집안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이 초종, 제종을 듣고 불이 나게 준비하고 예배당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은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냈고 두 번째는 그의 종들을 보내서 혼인식이 곧 시작되니까 빨리 준비하고 오라 이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은 다른 종들을 또 보내어서 더 상세하게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홍보했냐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오기를 싫어하더니, 여기서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오기를 원치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영광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처졌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일 급한 순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청함을 받은 자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급하다고 여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밭일과 장사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니까 정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왕의 잔치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은 왕의 아들 잔치에 정말 가기 싫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가기를 그렇게도 싫어했을까요? 밭일과 장사하는 것은 다 핑계에 불과했고 정말
왕의 아들의 잔치에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들의 혼인식은 다 준비되었으니 손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은 이렇게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서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은 잔치의 기쁨과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함받은 자들은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다는 누구일까요? 임금의 초청에 순순히 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임금이 잔치에 청한 자들의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운운하지 않았고 그저 처음 초청장을 보낸 자들이 두 번째 청함에 응하는 것이 자격이며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화가 난 것은 첫 번째 청함을 받고 오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발뺌을 하며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쳐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즈음에 바리새인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지금 저자가 뭐라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왕이 초청했는데 왜 안 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다고 말이야? 저자 미친 거 아니야? 하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수군거리며 혀를 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더욱더 톤을 고조시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중이 떠중이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지, 세리, 창녀, 심지어는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임금이 명령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격조 높고 위엄 있고 뼈대 있는 귀족들이 열회복을 입고 앉아서 축하해 주어야지 본때가 나는데 웬 거지들이야 하고 바리새인들이 역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거지들에게 예복을 입히라. 누군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는데 임금은 화를 내면서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식은 마치 극한을 치닫는 막장 드라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격한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식은 복음으로의 초대이며 초청장은 그리스도의 오심,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차례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고 섬길 준비를 하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잔치집에 준비된 소와 살찐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풍성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금 아들 혼인잔치를 망치려고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청함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면 그 결혼식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주류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임금이 싫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가 싫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다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자, 거지,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 또 거지들,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 이렇게 무명의 유대 무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심통이 나고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 한 것이지요. 그 더럽고 추하고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들이나 세리 창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저 예수의 말에 찬성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지나 악한 자, 세리, 창기들에게 나눠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저 예수를 죽이고 말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여호와의 언약이신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아 저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경악한 것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지나 소위 악한 자 세리 창기들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불을 당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상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바로 곧 예복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 시민권이 곧 예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아들이지만 신부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장차 맞이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선행이나 구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고결한 삶, 즉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무장한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온 초대는 복음회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누가는 복음회로의 초대를 마태처럼 유대 귀족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는 부유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회로의 초대를 한 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청장입니다. 밭을 사거나 소 다섯 결의를 사거나 장가를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우선무로 여기는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욕심,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즉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언제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 믿음이 순수해질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재산과 가족과 명예와 심지어 건강까지 다 벗겨내시고 진정한 믿음을 보이라. 너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세속적인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 더 세상 것을 즐겨야 돼. 그리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로 밭을 갈아야 되고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그래서 세속적인 핑계를 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 비유가 바로 임금 아들의 결혼식의 초청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